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2001년생 아들을 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네, 고등학교 때 가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우울해했어요. 저희가 외국에서 살았거든요. 아빠가 주재원이라 해외에서 살게 됐는데. 중학교 때 학교를 옮기기 싫다고 자기는 한국에 있겠다고 그러는 애를 여기에서 케어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움직이게 됐어요. 그랬네요. 네, 그때부터 애가 조금 많이 우울해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외국 아메리칸 스쿨이다 보니까 영어가 아무래도 조금 생소하니까 학년을 좀 내려서 갔어요. 네, 그래서 자기 또래 애들보다 한 1년, 2년 늦는 애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안 맞는 거죠. 자기는 지금 90 프로테이지에 있는 정신 연령인데 아무래도 서양 애들은 조금 한 70, 60요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지쳐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하더라고요. 그랬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같았으면 아이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말리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제가 너무 무식해가지고요. 컴퓨터를 그 앞에서 막 4대를 박살을 냈어요. 그랬네요. 네, 바닥에 오는 데서 쳐 부수고 벽에 깨고 이렇게 살아서 뭐할 거냐. 네, 그렇게 되면서 쭉 어찌됐든 한국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학교는 다녔어요. 네, 그러면서 공부는 뭐 거의 안 하고 학교는 그냥 참석하는 수준에 하고 집에 와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찌르고 막 피나고 이런 거 있죠, 선생님? 네, 그런 거를 위주로 많이 뭐, 그냥 도피처였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 네, 근데 이제, 일본 친구를 다행히 한명잘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랑 많이 또 플레이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그 친구네 아버지가 또 발령이 나가지고, 오스트리아로 가는 바람에, 그 친구하고 또 이별을 하게 되면서 애가 또 다시, 친한 친구가 없어지니까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흘러서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한인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한인교회 아이들한테 조금 많이 지쳐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한인 애들을 친구들하고 많이 대화하고 위로를 받고자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한테, 너는 그렇게 좋은 학교, 좋은 부모 만나서 모든 거를 완벽하게 다 부모님이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러면서 믿는 친구한테, 배신? 진짜 친하게 지냈던 날, 그나마 한국인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친구들한테, 그 중에 한 명한테, 그렇게 험한 말을 들으면서 애가 조금 많이 힘들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는 뭐 지금 연락이 안 되고, 뭐 그때부터 애가 조금 많이 친구들에 대해서 멀리하고, 지금은 일단은 군대는 갔다가 작년에 11월에 왔고요. 그랬네요. 와가지고 지금 국제학부에 인서울 국제학부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으로 복학해서 다니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족하고 대화를 안 해요. 그러네요. 네, 가족하고 대화 안 하고 밥도 바깥에서 학식으로 다 대체해서 먹고 아침에 눈 뜨면 나가요. 아침에 8시에 나가서 수업은 듣고
그리고 저녁 8시 돼서 오는데 점심 저녁 다 학식으로 해결하고 오는 지금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 그래가지고 대화를 많이 시도를 했는데 얘가 이제 처음 스타팅 자체가 2년 어린애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복학해서 자기는 24살인데 지금 대부분 1학년 애들 20살하고 같이 수업을 들으니까 엄마 나는 저런 애들하고 같이 수업하고 싶지 않아요. 대화를 안 하고 친구도 없고 너 같은 아이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얘는.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학교를 그만둬야 될것 같다고 3월 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안 된다. 너가 여기서 스탑하게 되면 뭘할 거냐. 저 집안에만 갇혀서 게임만 하게 될 텐데.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제가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러면 엄마랑은 대화가 안 되니까 아빠랑 얘기할게요. 그래서 아빠가 저녁에 왔어요. 그래서 아빠랑 대화를 했는데, 아빠가 얘기를 굉장히 차분하게 잘 들어줘요. 다 듣고, 그래, 다 좋아, 알았어. 그런데 오늘 하루, 네가 오늘 결정한 거니까 오늘 하룻밤만 더 지내보고 내일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더 시간을 줬어요. 내일 되면은 우리가 결정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저도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래, 태희가 아들이 행복한 삶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아들이 하고자 하는 걸로 해주자. 우리끼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쇼부를 보고 아침에 학교 갔다가 저녁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좀 하자. 어제 얘기, 오늘 얘기로 했으니, 아, 오늘 매듭 짓기로 했으니까 얘기를 하자 그랬는데, 식탁에 와서 앉지를 않고 그냥 문을 삐끔히 열고 그냥 학교 다닐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죠.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제가 마음이 놓이지가 않고, 언제 어느 때또 얘가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얘의 숨소리, 얘가 웃을 때는 저희들도 너무너무 기쁜데, 얘가 우울해하면 제가 또 마음이 막 심장이 뛰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 모습 하나하나에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그냥 막 일희일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너무 대화도 하고 싶은데 대화를 안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점심은 맛있게 먹었니? 제가 카톡을 보내면, 네, 아니요. 두 가지로만 대답을 해요. 네, 그리고 바둑을 두기 시작했어요. 네, 게임을 안 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게임을 하게 되면 욕설을 해야 되고,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지친 것 같아요. 게임에서 욕하고 이런 거를.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바둑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무튼 그냥 좋은 느끼고 거죠. 계시는 언제부터 거예요. 바둑을 시작했대요? 3월 둘째 주부터요. 3월 둘째 주부터. 그때가 아빠가 학교 이야기 잘 대화하지 들어주고 학교 않아요. 그만두게 그거하고 관계가 있나요? 아니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거 이후로, 둘째 주 그러니까, 이후로. 아니, 그러니까 아빠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준 날은 언제예요? 아, 그건 3월 첫째 주. 그러니까 수업을 한 일주일 하고 나서 얘가 우리한테 학교 못 다니겠습니다. 애들이 어려가지고 자기 자퇴하겠대요. 중간에 한참 소리가 안 들렸어요, 어머님. 아. 아빠가 네. 3월 첫째 주에 애하고 대화를 나누고, 둘째 주요. 둘째 주. 3월 둘째 주에 대화를 나누고. 네,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7일까지 수업을 하고 3월 8일 날 대화를 했어요. 8일 날. 8월 그 8일이 시작되는 그 주에 학원을 가서 지가 바둑 학원을 스타팅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빠하고 대화 나눈 게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요? 그래,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예, 학원에 등록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의 그 강의,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녹음 굉장히 너무 잘 올려주셔가지고, 그걸 네. 지금 다 봤습니다, 현재까지. 괜찮네요. 그러자. 올려주신 거를,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봤어요. 아이고, 그런데 문제는 훌륭하시네요.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요? 저한테. 예, 제가 상담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그거를,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선생님한테 전화드린 이유도, 제가 상담을 원해서 사실은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가 문제라는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월에 하는 스타팅 수업. 그러셨네요. 근데 우리 어머님께서 아들. 그래. 어머님께 생각하실 때 어머님께서 어머님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아, 느끼셨어요? 저는요. 선생님, 제가 대학교를 너무너무너무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했어요. 집이 가난해서요. 아, 그래. 그래서 아들 또 우리 집안은 다 카이스트 서울대예요. 우리 아들만 지금 제일 안 좋은 대학을 다니는데 저는 그래서 아들이 대학을 꼭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대학교를 어렵게 다녔기 때문에 저는 20살에 직장을 들어가서 차별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머님, 지금도 소리가 안 들리네요. 어머님, 이게 스마트폰이 자꾸 꺼지는 것 같거든요. 공부를 끊어지는 것 네? 같거든요. 어머님 스마트폰이 자꾸 끊어져서 네. 한번 나갔다가 새로 한번 들어오실래요? 아, 지금처럼 다시요? 자꾸 네. 끊어지면 나갔다 네, 새로 들어오는 게 나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 아까 제가 들었던 부분이 어머님께서 20살에 취직을 했는데 직장 생활이 많이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20살에 취직했다, 그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네. 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 5등 안에는 항상 들었어요. 네, 중학교 때부터 그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일남 육녀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랬네요. 그리고 돈을 일단 벌어서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갖고 방통대를 들어갔어요. 그랬네요. 그래서 방통대를 들어가서 영문학과를 들어가서 2년 정도 공부하다가, 아무래도 언어니까, 좀더 내가 오프라인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다시 재수를 해가지고, 인서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영문학과를. 그래서 저는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한테는 공부도 많이 시켜야 되겠고, 그랬네요. 네, 원 없이 모든 걸 해주고 싶어가지고, 정말 최선의 혼신을 다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셨네요. 그래서 딸도 석사, 박사까지 지금 다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외국에서 아메리칸 스쿨을 나와서 고등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또 석사 나오고, 지금 박사과정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아들까지는 그게 안 돼가지고 어쨌든 한국에서 대학은 나와야 된다. 저는 그걸 항상 강조했어요. 왜냐면은 대학을 안 나오면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엄마 입장에서 나도 어렵게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너가 대학을 꼭 가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날 대화한 날 자퇴원서 내는 날. 그랬더니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된대요. 대학이 그래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경력을 쌓으면 된다. 엑스페리언스가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말은 쉬워요. 선생님.
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얘가 만약에 집안에서 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님, 그게 겁이 나시네요. 네, 얘가 집에 그게 겁이 갇혀서 나요. 네. 게임만 하고 지낼까봐 겁이 나네요. 네. 아드님 입장에서는, 아드님은 아까 어머님 말씀에 얼핏 집안이 다 카이스트고 다 네, 서울대다 서울대네요. 말씀하시니까, 근데 아들만 그게 아니라 하니까 아드님 입장에서는 기가 많이 죽어 있겠어요. 네, 많이 죽었죠. 말은 안 하지만 저희 남편 쪽 고모가 저희 가족 패밀리가 다 체하가 다 중앙대예요. 그러네요. 네, 다들 공부 잘하는 그래서 집안에서, 어떻게든 잘하고. 본인만 공부가 뒤처지니까, 네. 어려서부터도 기가 많이 죽었겠어요. 아니요, 어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중1 때까지는 얘도 잘했는데, 그랬네요. 노는 거를 좋아하고 공부에 어떤 그런 머리는 없었지만, 예. 그래도 시키면은 잘하고,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 공부를 안 해도 거의 뭐, 평균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머리는 네, 좋은 그래서 애네요.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아요. 머리는 좋은 애인데, 미국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거기에서 학교 생활에 재미를 못 붙이고 맞아요. 예. 적응이 안 되고 그러면서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됐고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아까 말씀에 지금 국제학교 2학년이라 했는데, 대학이 그러니까 외국계 대학, 국내에 있는 외국계 대학이라는 건가요? 국제학교가 아니에요. 그거죠? 미국 사람, 거기에 너무, 미국 사람들한테 질려가지고요. 그 웨스턴 피플들한테 너무 질려가지고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농구부에서 어떤, 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농구 식스 멤버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후보 한 명이 우리 아들 자리를 넘보고요. 선생님을 돈으로 매수했어요. 그랬네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애가 후보로 나간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고 뭐고 그때 얘가 질려버린 거예요. 학교에 대해서. 돈으로 스포츠를 살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가 굉장히 실망한 거죠. 그랬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고 뭐고 영어권은 싫다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한국에서는 미국으로 진학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 스탑하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있는 대학 4년제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에서도 영어 관련 그런 수업은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그러네요. 어렸을 때그 마음이 아직도 응어리가 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응어리가 졌네요, 자기는.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안 좋아하고 친구도 미국에서 지금 유학하고 있지만 미국에 오라 그래도 안 가고 하여튼 뭐 시험 보면 점수는 잘 나와요. 그래도 공부는 머리는 있는 애라 뭐 토플, 토익 이런 것도 뭐 900점 가까이 나오는 애인데 그 관련한 모든 것들은 다 차단하고 지금은 다른 과를 국제학군에 영어가 있고 국어가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영어 빼버리고 일본어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러니까 전공 자체가 이제 외국어 일본어 전공이라는 건가요? 예.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구나. 그래도 그거는 다행이네요. 질려버렸는데 미국하고 서양 애들한테 질린 거네요. 동양 애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호감이 남아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전공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 1학년 때 수업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얘네는 다 들어요. 예. 근데 그때 일본어 선생님이 너무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코로나 때였죠? 줌 수업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편견 없이. 일본인이었는데. 그래서 얘가 그때 학부를 정할 때, 엄마 나는 저 선생님 때문에 일본어 전공하겠대. 영어 영문학을 갈줄 알았거든요. 영어를 잘하니까. 근데 안 가더라고요. 자기가 영어는 싫대요. 그리고 중국어도
뭐 별로였는지 어쨌든 일본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굉장히 수업 듣는 것도 그나마 예, 호기심 있게 들었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군대에 가서 또 일본어를 잘하는 일본에서 온 취사병이 한명 있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일본어에 재미를 붙이게 됐대요, 자기가. 아이고야, 그것도 좋은 일이네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밥 한번 사준다고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취사병이라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휴가를 내도. 근데 그 친구는 스무 살때 일본을 건너가서 일본에서 잡을 잡아가지고 요리 쪽에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군이 끝나고 나면은 군제대하고 일본으로 다시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1급을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네요. 일본어 1급. 그래서 얘도 지금 그때 어떤 동기 부여가 돼가지고 일본어를 그때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그랬네요. 네, 그럼 그래서 지금 지금도 그럼 제대학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작년 11월에 제대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제대하고 나서 지금도 복학해서 일본어는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본어 수업 지금 계속 듣고 있죠, 그 학교에서. 그런데 이제 선생님, 제가 이제 저한테 문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파악을 했고, 선생님 촛불잔치 들으면서요, 촛불 그 사이트 들으면서, 예. 저희 아들한테 지금 뭐가 지금 문제이냐면, 가족들하고 대화를 안 한다는 거.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근데 대화를 안 하지만 자기가 필요하니까 대화를 청했잖아요. 엄마나 학교 그만둬야 될 그렇습니다. 것 같아 했는데 엄마가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설득하니까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아빠하고 이야기해 볼게 했는데 다음날 아빠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서 학교 다니겠다 했고. 그러니까 대화가 지금 아드님의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아드님이 이제 심리적으로 말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해서 그렇지. 필요하면 자기가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엄마처럼 자기를 설득하려 하니까 말이 안 통해. 하지만 아빠처럼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래 알았다 네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된다. 그런데 하루만 더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니까 아드님이 마음이 싹 좋았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 마음이 좋았으니까 그러면 학교 일단 다녀볼게 이렇게 그만두겠다 했다가 아빠가 그만둬도 된다라고 했는데 자기는 더 다녀보겠다. 마음이 풀리니까 그렇게 된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아드님이 말을 안 하는 거가 아드님 본인한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라 관계 문제죠. 아드님하고 엄마하고 특히 아드님이 느끼기에 우리 엄마는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되니까 입을 딱 닫아버린 거죠. 아드님이 느끼기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엄마가 어머니께서 아까부터도 이제 계속 그래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제 동영상 쭉 보고 했더니,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라 했었는데, 그래, 어머님께서 느끼시기에 어머님한테 어떤 문제가 있길래 아드님이 입을 닫았나요? 아, 제가 선생님, 예. 어렸을 때요, 아이를 좀 돈으로 키운 것 같아요, 돈. 그게 뭐냐면요, 저는 제가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배우질 못했잖아요. 예. 저는 뭐 음악도 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걸 경험하고 싶었는데, 이제 어떤, 예, 좀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제가 못한 걸 아들이나 딸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랬네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옷을 하나 사야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저한테 뭐 진짜 그 액세서리 하나 한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돈으로 교육비에 전다 썼어요. 그래서 아들이 뭐 색소폰, 피아노, 뭐 예를 들면 뭐 바둑, 장기, 뭐 서양 장기부터 해가지고요. 골프, 얘는 못하는 게 없어요. 수영.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든 거를 가르쳤어요. 근데 얘가 지친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너무 많이 시켰네요. 네, 너무 많이 시켜갖고 애가 이제 과부하가 온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참 후회스러워요. 그렇고 내가 좀더 얘를 알았으면 얘를 데리고 좀더
따뜻한 정으로 키울 수 있었는데, 저는 다 제가 그거를, 제가 선택을, 제가 인식을 잘못한 거죠. 전문가한테 맡기면 나보다 더잘될 거다. 나는 그만큼의 어떤 전문적인 게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남의 손에 다 맡겼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저한테 일단은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아들과 교감이 없어요. 엄마하고의 따뜻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 공부에 대한 그런 열정이 많았잖아요. 공부를 잘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좋은 데 가지 못하고, 제가 많이 배우질 못했으니까, 그거를 아들한테 풀려고 어떤 정신적인 교감은 없이 보여지는 거. 그랬네요. 네, 뭐, 피아노. 어머님, 방금도 음이 끊어져서 피아노까지 들었습니다. 피아노부터 다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뭐 바둑, 체스, 저는 안 가르친 게 없어요, 선생님.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런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저하고 뭐 요리를 같이 한다든지 아들하고 게임을 한다든지 제가 그런 아들과의 친밀한 교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저한테 대화를, 엄마를 하기 싫어하고, 지금도 자기가 그 얘기해요. 엄마, 나는 혼자예요. 학교에서 아무하고도 대화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그 말을 듣는데, 차라리 그냥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네가 좋아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선생님 그 촛불 유튜브 보고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되셨네요. 근데 얘가 또 집에만 있으면 제가 죽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랬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렇게 나가서 수업 듣고 오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벌써 한 달이 지났으니까 제가 아들한테 편지를 써요, 손편지를. 제가 아들이 그날 다시 학교 다닐게요 한 날, 제가 편지에,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그래, 어떻게 썼는지 말씀드려도 예예 예, 되나요? 말씀 예, 말씀해 주셔요. 예예. 멋진 우리 아들 누구누구야. 엄마, 아빠는 너가 좀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라고 엄마가 그러는 거지. 너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주거나 그러려고 한게 아니다. 멀리서 너를 응원하고 지원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해봐라. 너가 하다가 정말 지치거나 아니다 싶으면 스탑해라. 한번 해보고 후회해봐라. 그 말을과 함께 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말들을 한세장 정도 썼어요. 써가지고 문 앞에다 놨죠. 그랬더니 아침에 아침에 학교 가고 나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편지가 책상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편지를 쓰고 있는데 제 마음은 그래요, 선생님. 얘가 지금 혼자만의 세계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아무하고도 지금 교류를 안 해. 얘는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을 잘해가지고 농구 베스트 6에 들어갈 정도로 다 90cm예요, 애들이 키가. 근데 얘가 180도 안 되는 애가 그 멤버에 들어갔어요. 서양인들 사이에서 한국인 최초로. 그 정도로 농구 기술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돈으로 그 교사가 매수하는 바람에 우리가 아들이 후보로 내려가는 바람에 얘가 거기서 상처를 받고, 아, 스포츠도 이런데, 그러니까 낙심을 한 거죠. 그 그러네요. 정도로 농구를 잘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전혀 교류를 안 하고 어머니, 지금도 끊어져서, 지금도 이 음이 안 들리거든요, 저한테. 아, 농구부가 굉장히 다른, 유명해요, 아까 가수가. 제가 들은 게, 다른 네. 사람들하고 끊어져서, 그래서 농구를, 키가, 아드님 키가 180cm도 안 되는데 농구를 잘한다. 기술이 엄청 좋다. 그런데, 네. 그러고부터 끊어졌어요.
아, 그래서 학교 유튜브를 들어갔더니 농구부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 학교가 태인 우리 아들 다니는 학교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공유해 줬어요. 너가 농구를 잘하니까 대동제 때 아니면 지금 학기 초니까 농구부를 많이 뽑거든요. 부원들을. 그러니까 지금 농구부를 가서 조금 부 과목으로 농구에 조금 전념을 하면 거기에 또 선후배 관계, 그건 아빠가 옛날부터 얘기를 했죠. 뭐, 꼭 농구부가 아니더라도 얘는 음악을 잘하니까 또 음악, 뭐, 색소폰 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동아리가. 보컬도 좋고. 그러니까 가서 네가 거기서 선후배들이랑 친해져라. 과에서는 애들이 어리니까 그런 농구부를 통해서 어떤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좋겠다. 조언도 해줬고, 그것도 제가 공유를 해서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전혀 하질 않고 있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면은, 제가 그랬죠. 그러면 너가 학교에 너 혼자 다니는 거니까 친구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의 세계를 만들어야지, 너가 다가가야지, 누가 너한테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편지에도 썼고, 항상 말을 해요, 저희 아빠가. 그런데 이제 아들이, 제가 보기에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희 아이는요, 술, 담배도 안 하고요. 침 뱉는 걸 제일 싫어해요. 도로에다가 사람들이 침 뱉는 거. 그리고 휴지 버리는 거 싫어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목소리 큰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완전 얘는 1급수예요, 선생님. 그러네요. 네, 3급수 애들을 욕하는 거를 쟤는 듣지를 않아요, 아예. 그런 그러네요. 사람하고는 대화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자기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작년에 제가 얘를 데리고 정신과를 갔어요. 작년 2월에 군대 가기 전에 재작년이구나. 재작년 심리상담센터, 저희 동네에 심리상담센터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셋이 갔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안 간다는 걸 그냥 애걸복걸해서 가가지고 한 번인가 두번 듣더니 자기 들을 필요가 없대요. 네, 자기가 정상이고 엄마가 들어야 되겠대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래 놓고 거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심리 상담이 필요한 학생이라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 한참 몰입할 때.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얘를 데리고 거기를 갔겠어요. 그래갖고, 아무튼 간에 아들이 저에게는 십자가이고, 저의 응어리이고, 이거를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선생님? 하나는, 자, 어머니께서 지금 이제 손편지를 써주시는 거는 좋은데, 네. 제가 볼 아, 때는 안 되는 것 아직까지도 어머니께서는 계속 아들한테 어떤 해결책을 자꾸 제시해 주시려 하거든요. 같아. 아.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어머니께서 아까 아들이 과부하가 왔는 것 같다 했잖아요. 네. 지쳤다. 엄마가 하도 극성이어서 지쳤다 이거거든요. 맞나요? 아, 맞아요. 예, 네, 엄마가 정확하게. 아드님 입장에 볼 때는 엄마가 극성이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다 가르치고 다 잘하게 하려 하고 그러니까 아드님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지친 거죠. 또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서양 사람들한테 아주 질리고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엄마가 멈춰야지 됐죠. 더 이상 아들한테 아무것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야 됐죠. 그러면 선생님, 그 편지 쓰는 것도 스탑해야 될까요? 아니, 편지를 쓰는 거는 좋은데, 아. 방법을 일러주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편지는 그냥
지금까지 어머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 어머님께서 아들한테는 엄마와의 따뜻한 기억이 없는 것 같다. 엄마가 돈으로만 키웠다. 전부 네. 나한테만 맡겼다. 네. 아들과의 정서적 접촉이 없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제는 손편지를 쓴다면 정서적인 편지를 써야 되죠.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엄마의 마음을 전해주고 또 지도 지, 그래서 지가 뭐 답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지가 답이 뭐든지 뭐 하다못해 네 한마디만 해도 그래도 내가 네라고 해주니까 내가 참 반가웠다, 고마웠다 해주고 뭐 아무튼 정서적인 엄마가 이제 아드님한테 정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아들을 가르치려 하지 마셔요. 아들이 네. 지금까지 배운 거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그 남들보다도 할수 있는 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기본 머리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때 아드님 가만히 내버려 놔도 자기가 알아서 길을 찾아가고 해나갈 거거든요. 이건 엄마가 걱정해서 자꾸 아들을 코치하려고 하는 엄마가 이제 그 아드님 코치하려고는 코치 신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엄마는 더 이상 아드님 코치하면 안 돼요. 어떤가요? 어머님 제 이야기 들으시기에. 네, 선생님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주 딱 저한테 주시는 제가 뭐 법륜 스님 뭐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셨네요. 프로분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셨네요. 네, 뭐 저기 신부님도 유튜브 올라오고 뭐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딱 와서 꽂힌 게 우리 촛불 배정기 선생님 상담 심리가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셨네요. 그래서 그렇게 아유 말씀해 너무 주시니까, 감사하고 정말 저로서도. 좋은 말씀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이런 거를 치부를 드러낸다는 게참 어려운 건데 이렇게 저는 이제 치부도 드러내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또 공부도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한결 좀 수월해진 것 같고 그리고 훌륭하신 거죠. 어머님께서.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기 치부를 드러낸다는 게. 맞아요. 저는 더 사실 어려웠어요. 사실 왜냐면은 네, 주변이 저희 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는 제가 우리 아들 입장이라면요, 전 제가 쪽팔려서 다닐 것 같아요. 그랬네요. 그런데 지금 또 그만두겠다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 진짜 근데 선생님 상담을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계속 듣고 느끼고 하면서 얻은 거는 재발 10년 후에 재발이라든지 이런 선생님 저희 아들은 우울증 판단이 나왔어요. 아, 예, 우울증 네. 판단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예. 근데 재발할 거를 생각하니까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재발이라는 거를.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 그 유튜브 보면서 재발하는 거막 10년 후에 나타나고 막 이런 거 보면서요. 어우, 제가 그냥 정신이 팍 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가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그만두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직 말은 안 했어요, 저는. 저도.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그때 아빠하고 대화하고 나서 지가 저렇게 또 열심히 제가 수업 듣는 걸다 인터넷으로 체크하고 있거든요. 학적부를 들어가서. 그러네요. 근데 뭐 조퇴 결석 없이 잘 듣고 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어머니께서 아까 그 이제 아들이 우울증인데, 이 우울증이 나중에 재발될 거라는 생각을 못 네. 했는데, 이전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우울증이 재발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두렵다. 네. 어머니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우울증도 뭐 어떤 면에서는 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네. 어떤 면에서는 지닌 채로 살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유명한 그거잖아요. 영국의 처칠 수상.
네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처칠 수상도 죽는 날까지도 우울증에 시달렸거든요. 계속 정기적으로 우울증이 찾아와서, 그래서 처칠 수상은 자신의 우울증을 검은 개라고 불렀거든요. 블랙독. 블랙독이 또 찾아왔다. 검은 개가 또 나한테 찾아왔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울증을 지닌 채로도 한 나라의 수상이 되고, 또그 어려운 난국에서 지도자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다는 거별 문제 안 되고, 재발해도 별 문제 안 돼요. 또 우울증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우울증이 꼭 나쁜 거 아니에요. 네. 우울증의 좋은 점이 뭐냐면, 우울증을 한번 겪을 때마다 자기가 살아왔는 거를 반성을 하고 점검을 해요. 자신의 인간관계가 과연 바람직했는가? 자기가 일을 하는 방식, 삶을 사는 자세,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고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 자신이 인간관계가 너무 좀 피상적이었다. 남들을 대할 때내 욕심이 너무 앞섰다.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깨달으면 이후에는 그거를 고치려고 해요. 일하는 데에서도 일해서 자기가 일이든 공부든 자기가 진짜 공부나 일을 안 하고 자기 점수 따는 공부를 했다. 이런 거를 탁 자기가 깨달으면 그 다음에 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사실은 잘 겪고 나면 사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요. 일에서도 일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가 달라져요.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울증을 잘 겪고 나면 이게 사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 꼭 나쁜 거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울증이 어차피 찾아오면 겪어내야 되는데, 잘 겪어내면 되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겨울철이 찾아오면 겨울을 잘 겪어내면 되는 것처럼, 그 시기를 잘 겪어내면 되는데, 잘 겪는 가장 중요한 요령이 뭐냐면 딱두 가지인데, 네. 하나가 우울증은 에너지가 고갈되었다. 라고 하면 지쳤다. 지쳤을 때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말하자면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지쳤다. 그럼 우리가 길을 걷다가 사람이 지치면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었다 가야 되죠. 쉬면서 다시 이제 지친 거를 충전.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네. 또 자동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좀 세워놨다가 기름을 보충하면 다시 출발하면 되거든요. 에너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그러니까 지쳤기 때문에 쉬었다 가면 돼요. 쉬면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드님 같은 경우에 그 앞전에 한동안 게임에 계속 게임을 하고 지냈다. 이게 우울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이 재밌어서 맞아요. 네. 하는 게 아니고, 그렇는데 이제 그 게임을 자기가 그만두고 지금 바둑으로 돌아섰다는 건 대단한 사인이에요. 감사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지금 이제 무너져 있다가 자기 나름대로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선생님? 자기 마음에 뭔가 각오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각오를 해서 다시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 변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죠. 그런 건데, 이것도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그냥 부모님께서도 그냥 지켜만 보셔야 돼요. 칭찬해 주시고 지켜만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우울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고갈된 거기 때문에, 지친 거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1년이든 2년이든 충분히 쉬어주면 다시 일어서서 가요. 지금 휴식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께서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지가 힘을 차려서 스스로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억지로 애를 움직이게 하려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지쳤다. 기다려야 된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 이걸 스스로가 막아내야 돼요. 우울증이 되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를 지나치게 심하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옛날에 지나간 일들도 다안 좋았던 일들만 기억에 떠오르고 이래요. 그래, 자기가 형편없는 것 같고 완전 쓰레기 같고 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자기는 완전 실패작인 것 같고 이런 기분 속에 있으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것 같아도 누워서 자기가 계속 자기를 괴롭히거든요. 그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도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자기 안에서 들릴 때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게 아니야라고 할수 있어야 돼요. 아니야. 아,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지나간 일이야. 이런 말들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도 역시 그 말을 해줘야 돼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는 괜찮은 애야. 또 그럴 수도 있어. 아, 이렇게. 그래서 보호해줘야 돼. 이렇게 갑옷을 입히듯이 비난하는 화살, 비난하는 목소리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줘야 돼요. 부모님께도 애가 어쩌다가 엄마 나는 내가 정말 형편없는 것 같아. 나는 실패작인 것 같아. 이럴 때 아니야라고 해줘야 돼요. 너는 그렇지 않아. 부모님께서 애가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할 때, 그거를 대신해서 어머님이 그 비난을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요 설명을 드린 거, 말씀을 드린 거는 우울증이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빨리 벗어나게 하려고 애를 쓰면 우울증이 빨리 벗어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길어져요. 우울증이 질질 끌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가 요만큼 올라왔는데 빨리 벗어나게 하려고 뭘 자꾸 몸으로 움직이게 하고 뭘 시키면 에너지 요만큼 올라왔는 거 가지고 써버리고 요만큼 올라온 거 써버리고 이러면 에너지가 차오를 방법이 없어요. 에너지가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이거는 옆에서 자꾸 뭘 해라 하면 이게 차질 않아요. 조금하고 털어버리고, 조금하고 털어버려서 이게 안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 안에서 에너지가 올라와서, 에너지가 충분히 올라오면 스스로 움직여요. 그때는 스스로가 안 움직이고 못 베겨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돼요. 자꾸 움직이게 하려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아무튼 우울증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쉴수 있게. 지금은 충분히 쉴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돼요. 그거. 그러니까, 손편지를 어머니께서 아까 쓰시더라도 자꾸 애로 하여금 뭔가를 어떻게 하려는 손편지는 쓰지 마시고, 어머님의 좋은 마음만 전달하는 정서적인.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께서 스스로 느끼시기에, 아, 내 감정이 좀 메마른 것 같다. 내 정서가 메마른 것 같다. 만약에 그렇게 느끼신다면 어머님 스스로가 그 정서를 풍부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어머님 마음에 감정이 살아나게. 내 감정이 죽어서 내가 애한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싶어도 내 마음에 따뜻한 말을 해주고 싶으면 내 마음에 따뜻한 이게 뭐가 확 와야 되잖아요. 내가 막 근데요. 그렇죠. 내가 행복한 느낌이 들어야 애한테도 이 느낌을 전달해 주고 할 텐데, 내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면, 내 마음이 얼어붙어 있다면, 메말라 있다면, 애한테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가 내 마음이 풍성한가, 내 마음이 메말라 있는가.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는가, 마음에 여유가 없는가. 어떤가요, 어머니? 이 관점에서 어머님 스스로를 돌아보자면 어떠신가요, 어머님께서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제 선생님 귀하신 말씀 감사하고, 제가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를, 저는 우울증 환자가 아니잖아요, 선생님? 아니죠. 근데 제가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다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아, 그럼요, 좋죠. 이게 환자가 듣는 수업이 아니라, 자, 애는 뭐라고 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어머님께서 제 수업을 들으면서,
요거 이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자식이 힘들어 할때 부모님이 어떤 태도를 지녀야,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눈길로 자녀를 바라보고 말을 어떻게 해주고 해야 이게 도움이 되는가 이걸 배우셔야 돼요. 맞아요. 아우, 그거를 제가 선생님이 옛날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지금 후회가 돼요. 제가 이제 후회가 60이 다 돼요. 돼가지고 그걸 지금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저도 지금 그래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배우셔도 늦지 않았어요. 아, 지금부터 근데 저는 배우셔도 충분해요.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내 친구들은요. 아들들하고 막 팔짱도 끼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막 조잘조잘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요. 그러시네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기억이 없고, 저는 오로지 보여지는 거에 포커스를 그러니까.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어머니께서, 그렇죠. 야, 선생님, 근데 제가 아들한테 팔짱을 끼거나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엄마들이 안아주잖아요. 예. 그걸 하려고 하면 아들이 피하거든요, 스킨십을. 당연하죠. 근데 당연하죠. 아빠하고는 했는데 저하고는 안 하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어려서부터 아빠는 그거를 자주 하고 많이 해줬기 때문에 아빠하고 스킨십 하는 건 익숙한데 엄마하고 하는 건 어색한 거죠. 아니, 그리고 또 아들 이름 부르면서 아들아 이러면서 악수하려고 해도 손을 쫙 이렇게 살짝 밀어내거든요. 악수하는 손을. 그런 거 보면은 제가 교감이 정말 없었구나. 그걸 느꼈고, 그렇죠. 군대 그렇죠. 갔다 와서 이렇게 어깨에 손 올리고 사진 찍을 때도 어깨를 슬쩍 손을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제 손을. 그래서 그렇죠. 제가 참 많이 서운했었어요. 그러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게 이제 네. 서운하지만 어머니께서도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고, 뭐, 인정하실 거잖아요. 네. 내가 그렇죠. 제가 느끼죠. 준 바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지를 믿지도 많이 않았어요. 안아주고, 지를 네. 많이 안아주고, 많이 쓰다듬어주고, 어려서부터 내가 지하고 신체 접촉을 많이 했으면, 안 했어요. 지도 나한테 신체 접촉을 해오겠죠. 내가 안 해줬으니까 지도 내한테 안 해주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로 어려서 내가 지한테 이쁜 말을 맞아요. 많이 해줬으면 지도 엄마한테 이쁜 말을 해줄 텐데. 아유, 저는 매일 공부하고 게임하지 말아라, 공부해라. 어? 너 그렇게 해서 뭐가 될래? 남하고 비교하고 누집 애들은 어디 갔대더라. 이런 얘기만 했으니까요. 그랬네요. 참 제가 너무 어리석고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근데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죠. 아드님한테 아드님을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이렇게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한쪽은 억수로 많이 키워놓고, 그렇죠? 아드님의 여러 가지 많이 가르쳤다며요. 네, 못하는 운동도 게 잘하게 하고, 없잖아요. 네,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영화 배우감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쪽은 이만큼 잘 키웠는데, 다른 쪽에 어머니께서 투자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며칠 전에 식사를 갔는데 선생님이 그 닭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는 사장님이 서빙을 하면서 우리한테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 아들 몸을 보더니 바디빌더 선수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누구요? 그러네요. 네, 그 정도로 몸도 좋고 진짜 그러니까. 뭐 그런데 걔는 엄마를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해도 머리를 이렇게 탁 피해요, 저한테. 그랬네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건데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변해야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공부하시면 돼요. 본인이 그래도 저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하고 스킨 로션 싹 바르고 가방 딱 챙겨가지고 나가는 것만 해도 요즘은 너무 제가 눈물이 나요. 감사하고. 그럼요.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요. 한 명, 그 친구 한 명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 기도는 계속 하셔야지 되죠. 네, 아유, 빼이라죠. 금요일 날 친구 한 너무 명 만날 때까지 빼이라죠. 계속 기도하셔야지 되죠. 네. 아, 근데 하느님이 제가 한 6개월 지금 기도했거든요. 작년 10월부터. 근데 안 주시네, 친구를.
그러네요. 또, 너무 안타깝고, 딸은 너무너무 제가 키운 대로 잘 따라와줘갖고요. 그러네요. 작년에 결혼했는데, 지금 박사과정 남겨, 지금 석사 다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 시댁 쪽에서 너무 이 딸이 예쁘니까 결혼부터 하자 그래갖고, 그러네요. 하여튼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결혼도 잘하고, 걔는 뭐, 제가 준 거를 100배, 200배, 300배 키워갖고, 자기 걸로 만든 애였는데, 그런 애를 키우다가, 이제 이렇게 아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그게. 딸하고 따님하고 아드님하고는 나이가 몇살 차이에요? 2살이요, 2살. 2살 차이. 아, 2살 차이구나. 그래도 네, 누나가 따님은 많이 지지를 해줘요. 누나가 많이 응원하고 지지를 해줘요. 응원하고 그래서 어저께 지지해 주고. 미술을 전공하는데, 우리 딸이 엊그저께 며칠 전에 동생한테 길을 가다 길을, 그러니까 네컷 만화라고 그래갖고,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잃었어요. 고양이가.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는 네컷 만화가 있는데, 그거를 보냈어요, 동생한테. 그랬더니 동생이 답을 어제 했대요, 어제. 그랬네.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중이야, 이러고. 네, 어이구.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누나가 보내준 동영상도 좋고, 동생의 반응도 좋고, 다 좋으네요. 누나가요, 정말,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해갖고요. 저보다 사실 누나, 사실은 저희 아들이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아이고, 예, 그랬네요. 예, 그때 그 친구들한테 배신당하고 자살하기 직전에 전화한 사람이 제가 아니라 누나였어요. 누나가 외국에 있는데 누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누나. 자기가 지금 산에 가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발을 놓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전화를 했대요, 누나한테. 그래서 누나가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지금 큰일 났다고. 일단은 네가 전화를 받아서 다행이지. 네가 그때 그 순간에 전화를 안 받았으면 발 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나하고 관계는 저보다 더 좋아요. 엄마인 저보다. 그것도 그래도 다행이고 복이네요. 네, 너무 감사하죠. 엄마가 엄마한테 못 느끼는 친밀감, 정서적 교감, 이런 게 누나한테서 그걸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누나가 있다는 게지 복이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지금 고민이 되는 거는 학교에 친구도 없고, 혼자서 저렇게 다니는 게 너무 안 싫었고, 부모님하고 대화도 안 하고, 지금 그냥 시기에 얘 아니요, 밥좀 먹는 게 더, 아니요. 지금 시기가 뭐, 우리가 이게 끝없이 계속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수 없잖아요. 지금 전환 네. 거지. 지금은 지가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지가, 아무튼 지가 힘든 시기이고, 친구도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 이 시기를 또잘 견뎌내면, 이후는 또 뭐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죠. 그래, 근데 선생님, 대학 생활을 저렇게 혼자 공부만 저렇게 하면서 다녀도 될까요? 덜 그게 더 바람직하긴 하죠. 대학생활 저렇게 보내고 나면 재미가 없죠. 지나고 나서 추억거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자기만 손 뻗으면 친구들이 많은 애예요. 쟤는 할줄 아는 게 많으니까. 근데 저렇게 손을 안 내밀고 누가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아이들이 너무 어리대요, 이 정신 연령이. 아직까지는 마음이 다쳐서 그렇죠. 옛날에 받았던 그 트라우마, 트라우마는요. 미국에서 살면서 그 서양 친구들한테서 당했던 그게 상처가 된 거죠. 아직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 사람을 사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아직까지는 거리를 두고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가 깊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상처가 깊었으면 그게 아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거잖아요. 지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많이 변해야 되겠다. 좋은 요즘 생각이시네요. 아이고, 네. 어머니께서 저희 아들을 탓하지 남편이 않고, 아들을 같은 탓하지 좀 않고 같은 이렇게 어머니께서 내가 변해야 되겠다 하시니까 정말 네, 바람직합니다. 저는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남편한테 선생님 유튜브를 공유해 줬어요. 직장을 다니니까 그러셨어요. 시간 날때 읽어보라 그랬더니 자기도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족 할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토요일마다 같이 들으려고 그래요, 지금. 아이고, 좋으네요. 이제 네.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마다 뵙겠네요. 네. 아이고, 좋은 일이네요. 그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때 네네. 아까 아드님이 우울증이라 했는데, 제가 볼때 우울증의 정도가 심한 우울증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지금 같으면 가벼운 우울증, 내지는 뭐 중등도의 우울증, 그런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심하진 않아요. 아주 심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울증이 아주 심하면 하루에 20시간씩 자요. 학교도 못 다녀요. 그래도 우리가 게임 정도, 그러니까 계속 종일 게임을 한다. 그거 같으면 한 중간 정도의 우울증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그러니까 가벼운 것과 심한 것의 중간쯤. 그때 뭐냐면, 그래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게임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 없으면 게임도 못 해요. 그 다음에 아드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자기가 수업을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간에 관계없이 그래도 학교를 빼먹지 않고 가고 있다. 네. 이게 된다는 거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이 그래도 심한 우울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몸이 움직여지면. 그래서 우울증의 정도로 볼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우울증을 낫게 하려고 급하게 뭘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 정도 우울증 같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고 지한테 맡겨줘야 돼요. 지가 스스로, 그러니까 요번에 아버님께서 아주 잘하신 거예요. 아버님께서 지가 학교를 그만둘라 할 때, 네, 보셨나요? 이야기하시죠. 지금 누가 왔나요? 아니, 누가 오셨네. 괜찮아요. 또 나가신다 그러시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버님께서 아주 잘하신 게, 지가 학교를 그만두겠다 할때 아버님께서 막 설득하거나 훈계하거나 억지로 다니라 했으면 지는 마음이 더 다쳤겠죠. 학교를 더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학교를 그만뒀던지, 아니면 다녀도 마지못해 꾸역꾸역 다니니까 정말로 학교 다니는 게 지옥 같았겠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지한테 선택권을 줬잖아요. 네. 지한테 선택권을 줬잖아요. 그래서 네. 네가 결정해라. 네가 결정해라. 다만 하루만 더 생각해 보자. 매우 현명하게 대처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가 스스로 선택하니까 자기도 생각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다니고 싶은 맞아요. 마음도 있었을 텐데 지 보고 선택하라 하니까 마음이 그만두고 싶은 쪽으로 좀 기울어 있던 마음이 다니고 싶은 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게임만 하고 지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가 게임을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바둑을 배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긍정적인 쪽으로, 스스로가 우리 테레비 보는 것 같으면 제가 이거 채널 돌리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쪽에 테레비를 보고 있다가 긍정적인 쪽으로 스스로가 마음을 돌린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고려된 거고. 하나 궁금한 거, 아드님 바둑을 배우러 학원에 등록했다는데 일주일에 몇번 가는 걸로 등록했나요? 한 번요.
토요일, 매주 아침에 나가. 토요일날. 매주 예, 지금 토요일 오늘 갔어요, 그래서. 좋으네요. 매주 토요일 가는 걸로.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됐고, 자 이제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께서 하셔야 될 일은 어머니께서 교육 재교육 이제 다음 달부터 들으신다니까 줌 네. 수업을 해서 들으시고 질의응답 때 들어오시고 토요일 일요일 들어오시고 네. 그래서 하시면 되고 지금 아드님에 대해서는 믿고 맡겨놔야 돼요. 아. 아드님은 훌륭한 아드님 안에 엄청난 잠재력과 힘이 다 있어요. 어머님께서 코치하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아드님 훌륭한 아드님이에요. 따님만 훌륭한 거 아니고 제가 볼때 아드님도 아주 훌륭한 아드님이에요. 훌륭한데 그 판단력도 훌륭하고 품성도 아주 좋잖아요. 아, 품성이 좋아요. 길에다 침도 안 뱉는다, 욕도 안 한다, 완전히 남들한테 상처 주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거 들고 가면은 그거 밀어주고요. 돈을 다 줘요. 그러니까 훌륭한 그 품성이 훌륭하고 하여튼 훌륭한 아드님이잖아요. 아드님 뭐 겉. 겉으로 인물만 잘생긴 게 아니고 마음도 잘생긴 거잖아요. 속마음도. 그리고 겉으로만 듬직한 게 아니고 그 속도 듬직하거든요. 아드님이 약하고 그런 애가 아니라고요. 그 안에. 근데 이제 한동안 자기가 인간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자기가 상처받고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등등하다 보니까 한동안 세상에 이렇게 거리를 둔 거죠. 한동안. 그래서 그 상처받아서 그랬던 건데 이게 이제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네. 어머님께서 마음을 조급하게 가시면 안 되고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아, 그다음에 선생님, 그리고 제가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아, 어머니께서 네, 그래서 이제 기타를, 배우시는 아들이 기타를 되게 잘 쳐요. 기타를 제가 또 가르쳐갖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 3년간 제가 했어요, 인도를. 아이고, 근데 이제 같이 인도하던 그 애들한테 상처를 받은 건데, 뭐, 그랬네요. 걔네들이 상처 주려고 했겠어요? 얘가 너무 좋은 조건에서, 어?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걔네도 그냥 한 말이겠지. 근데 얘한테는 상처가 된 거겠지. 위로받고 싶은 애들한테 위로를 못 받고 자기한테 상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아침에 제가 얘 일어날 때쯤 혹시 지가 알아서 딱딱 일어나는데 일부러 기타를 치고 있거든요. 거실에서.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막 했는데 안 하는 게 일부러 좋겠죠? 하는 거 뭐든지 안 하시는 게 안 좋아요. 하는 게 좋겠죠? 네, 아침에 일을 깨울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아침에 알아서 깨울 일어나요. 필요가 없어요. 자, 아침에 설사 늦게 일어나서 학교를 지각을 한다, 못 간다 하더라도 아드님한테 맡겨주세요. 네, 우리 아들은 알겠습니다. 알아서 할 애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걸 안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럼부터는요? 알겠습니다. 아, 그때까지 제가 오늘. 아드님을 어머님 뜻대로 키우려고 말하자면 나무로 따지자면 지가 알아서 잘 자라게 안 하고 나무에 어머님이 막 예쁘게 막 만들라고 가지 자르고 뭐 하고 뭐다 했잖아요. 어머님 뜻대로 아드님을 키우려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일종의 이제 어머님으로서는 제가 볼때뭐 좋은 뜻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대리만족? 맞아요. 예. 한풀이? 어머님께서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그래서 대학도 참 20살에 일찍부터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됐고 그런 환경 속에서 방송통신대학을 들어가고 또 4년제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대학생활을 하고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자식들은 진짜 예, 맞습니다. 뭐든지 다 잘하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많은 걸 해주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한편으로는 좋은 뜻이지만 한편으로 어머님의 한풀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예. 못 배웠던 거, 네가 자식이 배우기를 원하고, 내가 못했던 공부, 지가 하면 좋겠고, 다 내가 못했던 거, 지가 다 하도록 하고, 그거 지켜보면서 나는 마음이 흐뭇하고, 그러니까 내 맞습니다. 한풀이를 자식을 그러니까 통해 작년에 달라야죠. 군대에서 선생님이 심리 상담을 이렇게 해주나 봐요. 예. 근데 그걸 했는데 그 선생님이, 군의관 선생님이 그랬대요. 얘한테 점수 이렇게 하고 이게 그 유형 심리 상담 검사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더니 할줄 아는 게참 많고 점수, 그걸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오잖아요. 그렇죠. 엄마, 나는 다른 애들보다 할줄 아는 게 너무 많대. 이러더라고. 그래서 너가 보기에도 그래? 그랬더니, 내가 봐도 나는 다른 애들이 내가 모르는데 자기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음악, 미술, 뭐 하여튼 체육. 그래서 그거 다 엄마가 너한테 공부시켜서 가르친 거다. 그때 그랬더니 얘가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해요. 그렇죠. 네. 자기는 그거 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네, 자기는 고생했는데, 우리 그러게. 딸 대학을, 외국 대학을 갔는데, 그 미국 대학에서 그랬대요. 엄마, 내가 할줄 아는 게 너무 많아. 이러더라고요.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엄마가 너안 먹고 안 입고 가르친 거다. 그랬더니 또 싫어하더라고. 딸도 또 그런 마음이 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는 그렇게 스스로 공치사 하시면 안 되죠. 이제 느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그 어리석은 말을 왜 했을까? 아, 한심스럽고. 저도 선생님 아픔이 있었어요. 제가 4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완치가 됐는데, 지금 애들 어렸을 때 제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셨네요. 네, 유방암 2기에 진단받아가지고, 저도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셨네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느꼈죠. 애들을 내가 너무 내 방식대로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그래서 애들한테 너무 올인하다가 내가 병에 걸린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공부 공부 막 재능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셨네요. 그래서 저는 참 그때 가도 소원은 없었는데 원은 없었어요, 사실은. 원하는 건 없었는데, 애들이 어리니까,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제가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우리 아들에 대해서. 딸은 잘하고 있으니까 내려놨는데, 아들은 그게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리 집안은, 우리 조카들은 서울대, 카이스트, 중앙대, 최고 낮은 데가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인서울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모아서 갔잖아요. 근데 가서 또 지금 2년만 있으면 졸업을 하는데, 그걸 또 스탑한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그러셨네요.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오죽하면은, 울면서. 그러셨네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못 다닌 대학, 엄마가 어렵게 나온 대학 다니게 하려고 하는 거다 안다고. 아, 그랬네요. 거짓으로 울지 말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죠, 제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쪽팔려서 대학교 나오겠다. 너 같은 상황이라면. 안간 것도 아니고, 재수하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있으면 졸업인데, 그거를 안 다니는 건넌 바보, 멍충이, 천치, 쪼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갈게요. 제가 나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가라. 너를 응원하고 지지는 하지만 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오죽하면. 그 나갈게요라는 건 어떤 말이에요? 집에서 나간다는 집을 소리예요? 나간다는 얘기죠. 엄마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집을 가출하겠다. 나가겠다. 네, 그래서 집을 나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셨네. 근데 엄마랑 대화 안 되니까 아빠랑 대화해보고 결정할게요. 한 달만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네요. 그러더니 하루 지나고 나서 학교 다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은 났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조금
언제도 얘 불안불안하시네요. 네, 지금도 학교 불안불안해요. 그만두겠다 할까 봐 네, 불안불안하시네요. 불안불안하고 그만두면 뭐 택배하고 뭐 하는 게좀 그렇잖아요, 선생님. 힘든 육체 노동 하는 것밖에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집에 그 있겠지. 조카들도 그렇고 다들 좋은 대학 다니는데 아들만 그보다 못한 대학, 인서울이긴 하지만 제일 그보다 못한 대학 다니는 게 어머님 입장에서 쪽팔린다 해야 되나? 창피하신가요? 어떤가요? 창피해요. 저는 솔직히 창피해요?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 속상하시구나. 네, 너무 속상해요. 왜냐면은 얼마든지 더 점프해서 갈수 있었는데 지가 안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찌어찌 해서 갔는데, 집에서요, 내정거장이에요. 저희 집에서 학교도 너무 가깝고 좋아요. 지하철로 가깝고. 아, 그래서 또 감사했죠, 사실은. 가까운 데 있어서 감사하다. 멀었으면 제가 또안갈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랬네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저한테 있다는 걸 느꼈고, 우리 선생님 촛불, 선생님 유튜브 보면서, 아,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겠다. 그러시네요. 뭐, 본인이 스탑해서 그만두고, 뭐, 택배를 하든, 뭘 하든 자기 인생이니까 그것도 존중해줘야 되겠다. 저는 선생님이 그 우울증도 재발된다는 거를 유튜브 보고 알면서요, 그때 저는 제가 결단한 거예요. 강요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지금 끝낼 거를, 선생님, 내가 괜히 또 지속시켜가지고 얘가 나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또 재발되거나 이게 길어질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시네요. 그랬더니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좀 편했고,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러셨네요. 너무 무지했구나. 그러셨네요. 저는 선생님 공부하는 걸참 좋아해요. 그래갖고 지금 저는 일본어도 지금 배우고 있고 아들하고 대화하려고요. 어이구야, 전 영어도 부모님께서 지금, 대단하시네요. 일본 저는 아들하고 어머니 대화하려고 아들이 공부하는 걸 일본어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어머님도 일본어 공부하시네. 저는 지금요, 중국어는 중급이고요. 영어는 당연히 뭐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유치원에 영어 강사 이 나이에도 나가고 있어요. 경력이 그러시구나. 돼갖고. 그래서 그러시네. 제가 아들하고 대화하고 싶어가지고요. 일본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공부에 대한 열정이 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이런 게, 아들이 이런 게 저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셨네요. 그때 이제 그거를 내려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저는 선생님, 지금 기타 배운 지 2년 됐는데요. 웬만한 곡다 쳐요. 그래서 기타는 어쩌다가 배우시게 됐대요? 아들하고 소통하려고 배웠어요, 왜요? 사실은. 어머님께서 아드님하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으시네요. 네, 아들이 기타를 잘 치는데 내가 기타를 배운다 그러면서, 아들아, 이 코드 좀 알려줄래? 이곡좀 쳐줄래? 하면서 같이. 그래서 처음에 제가 초기에 배울 때, 작년에 배울 때 아들이 많이 알려줬어요, 사실은. 기타는 지가 안 잊어버리고 안 쳐도 다 몸으로 배운 거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웠는데 지금은 제가 더잘 쳐요. 그러네요. 어머님께서는 가만히 보면은 어떤 면에서 소원이 아드님하고 서로 소통. 소통이 잘 되는 거네요. 네. 아니, 그러네. 저는 소통하고 싶고 스킨십 하고 싶어요, 아들하고, 솔직히 말해서. 소통, 스킨십, 오케이. 네, 악수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데, 제가 군대 가서 처음에 이렇게 안으려고 하니까 저를 쫙 밀어내더라고요, 손을.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됐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기타 배우고, 일본어 배우고 해서 잘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고 스킨십 하는 데에서는 여전히 장벽이 안 있네요. 돼요. 네. 우리 그래. 엄마는 나대는 사람, 우리 엄마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사람, 이렇게 얘는 이미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한테 이제 자기, 배우기로 이제 마음 먹으셨네요. 네, 자기는 쉬고 싶은데 우리 엄마는 항상 옆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하고 뜨개질을 해갖고, 제가 뭐다 떠요, 저는 선생님. 뜨개질도 유튜브로 배워가지고요. 아이고 대단하시네. 모자도 쓰고 다 떠요. 그래서 집안이 막다 뜨개질한 걸로 덮어 있고 그래요. 아니, 저는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어머님께서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으신가 봐요. 네, 제가 죽을 고비 걷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힘이 생겼어요, 선생님. 그렇구나. 그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배우고 싶은 거 빨리 배워보자.
그래갖고 그때부터 기타도 배우고 막 뜨개질도 배우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숨을 또 연장시켜줘서 지금은 완치를 한다 그러는데 저도 언제 재발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우울증이 재발이 있다는 거를 알고서 제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셨네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훌륭하시네요. 훌륭하셔요. 어머니께 매우 훌륭하셔요. 저는요, 선생님, 제가 저희 시어머니 지금 고관절 다치셔가지고 기저귀 차고 집에 계시거든요. 아이고, 시어머니 네. 모시고 계셔요? 아니요, 시댁에 저기 청주에 계시는데 제가 이제 가끔 반찬 해갖고 내려가는데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어머니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기타로 여기서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 요즘 유행하는 뭐 노래들 많잖아요. 평행선도 있고, 그죠, 선생님? 그리고 뭐 진성의 안동역 이런 거 메들리 해가지고 그러시네. 보내드리면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겠네. 단체 카톡에 올리면요, 아들이 싫어해요. 그래요? 아들이, 네. 엄마, 그 실력으로 어떻게 그거 녹음해서 보내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서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제가 저렇게 나대는 거를, 나댄다고 생각을 해요, 아들은. 엄마가 이런 활동하는 걸 너무 안 좋아하는데, 이거를 멈춰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아들이 싫어한다 해서 멈출 수는 없죠. 그건 다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을. 그러니까, 이렇죠.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는 나는 니한테 터치 안 하고. 말하자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서로 간에 경계가 있어야 돼요. 이 경계를 침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을 살고, 니는 네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몸을 어떻게 할 건지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시간은 내 거니까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내 뜻대로 할 거야. 그게 자기 결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자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드님한테 맡겨주고, 아드님이 자기 몸을 집에 있을지, 학교 갈지, 어디 갈지, 이거 자기가 움직이는 건네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라고 맡겨주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아들을 어떻게 할라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 몸이니까, 네 시간이니까, 네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해. 요게 아드님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게, 그게 존중이에요.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지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 그게 존중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아들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아들한테 나도 침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들의 삶은 아들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죠. 그러니까 나도 내 결정권이 있죠.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 내 몸을 어떻게 할지, 내가 노래를 부를 건지 말 건지, 내가 영상 찍어서 시어머니한테 보내줄 건지 말 건지 이건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아들을 보고 네가 노래 불러서 영상 찍어서 네 노래 부르는 거 보내줄게 이러면 이건 침해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한테 하라고 안 하지 않느냐. 내가 니를 노터치 할 테니까 니도 엄마를 노터치해라.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서로 간에 그게 존중하는 태도예요. 근데 아무튼 아드님 입장에서 딱 아드님이 뭐에 지쳤는지가 엄마한테는 세상살이에서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아 지친 거고, 엄마한테 지친 거는 아드님 말에 딱 나오네요. 쉬고 싶은데 못 엄마는 쉬게 나댄다. 그러니까 엄마가 밖에서 딴 데서 나대는 건 괜찮아요. 아드님 보고 이제 내가 니를 어떻게 할라 안 할게. 니는 니 뜻대로 해라. 엄마가 이때까지 니를 어떻게 할라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밖으로 이제 엄마가 뭐 기타도 배우고 밖에 사람들도 만나고 등등 이제 밖으로 나대는 거는 계속 나대셔야 성격이 그런데 어떡해요? 그거는 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대고 대신에 아들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것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네, 이제 내려놓을게요. 저도. 아, 선생님 유튜브가, 예. 저는 왜 선생님 유튜브를 지금 봤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일찍 봤으면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요. 지금이 이제 볼 때가 됐어요. 이제 지금 보시는 거겠죠. 지금도 아유, 늦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늦지 않았어요. 제가요, 선생님 동영상을요, 제 주변에요. 집에 있는 아들들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 보내줬어요. 집사님 아이고, 아들 그래요. 세 명이 있어요. 집에 네, 있어요. 서른, 그러셨네요. 아, 서른 넘었는데, 집에 있어요. 히코코모리라고 들어보셨죠? 히키꼬모리, 예. 네, 그거예요. 세 명이.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왜냐면 저희 아들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아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시네요. 그분들이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은 자기 아들도 그러시네요. 집에 처박혀 있다. 게임만 한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집사님한테. 용기를 내셔서 먼저 자기 오픈을 먼저 하셨네요. 네, 저는 항상 이제 암 걸린 이후로 저는 이제 제가 죽다 살아났으니까 저는 다 오픈해요. 사람들이 그거 왜 오픈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감출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 네. 그래서 선생님 그 초보를 공유를 많이 해줬어요. 그세 분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랬는데 한 분은 약을 먹고, 예, 아주 오래됐고, 또한 분은 약은 안 먹는데 못 나오나 봐요, 바깥으로. 예, 네, 그리고 또한 분은 또 우울증에 또 저렇게 집에만 있고, 남자예요, 다 이상하게, 다들 주변에. 남자이네요. 예, 네, 근데 30 넘었어요, 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기, 이걸로 후보님 유튜브로 아무튼 공부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근데 연세들이 있어가지고, 아들들을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고, 그분들 자체가 다70막 가까이 되셔가지고요. 65막70 되셔가지고, 이 생각이 전환이 힘드시더라고. 권사님들이거든, 교회에.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하여튼 본인이 뭐 결정은 하시겠지만, 좋은 분이신 것 같다. 한번 참고해라고 제가 동영상 유튜브 공유는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시구나.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제가 많은 유튜브 정신과 선생님들도 많이 유튜브로 찾아봤는데요. 저는 저희 아이는 그 정신과 선생님이 심리 상담사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러셨네요. 네, 의사가 너는 필요한 게 아니라 너는 심리 상담사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잠실에 유명하다는 선생님 가자 그랬더니 자기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나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뭐 그리고 법률 뭐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 선생님이 제가 제일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아이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귀한 정보와 지식을 이렇게 공유한다는 게참 이게 대단하신 거거든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아, 선생님. 그러셔요. 네, 제가 가만히 있는 성격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시네요. 제가 네, 나중에 공유 한번 해드리는데 저는 그냥 예. 뭐막 쇼츠 뭐 이렇게 막 재능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녹음해서 올리는 재능 봉사하고 있어요. 아, 그거 지금 하고 5년째 계시구나. 하고 있어요, 5년째. 아이고야, 대단하시네요. 네,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엄마는 교회를 왜 다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싫대요. 그래요. 충격받아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네요. 네, 트라우마 그래서 감사합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제가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얼굴이 안 좋아요. 아들이. 네. 그래서 아무튼, 주변에 선생님 너무 많다는 거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그러네요. 아들 같은 애들이, 우리 아들은 진짜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가벼운 우울증? 네. 근데 심각한 애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럼요. 근데 집에만 들어박혀서 한 네, 발짝도 안 나오는 오픈을 안 애들이. 해요. 오픈을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근데 그런 애들 너무 불쌍해요. 그러네요. 너무 불쌍하죠. 네, 아우 저희 아들도 불쌍하지만 그래서 이 선생님 같은 분들이 제도적으로 나라에서 좀 많이 제도적으로 좀 키워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여기 송파구 잠실
그 홈페이지에다가 보건소에다가 많이 지금 올립니다. 아이고, 예. 그러시네요. 상담가 예. 배출하자고. 예. 근데 뭐 바위의 계란치기죠. 그러네. 그래도 이제 어머님처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한 분, 한 분, 한분 생겨나면 결국은 바뀌겠지요. 그렇죠. 바뀌어야 돼요. 선생님, 저는 외국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예. 외국에서 우울증은요, 일반 감기하고 똑같이 해요. 그렇죠. 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울증약은 거의 다 먹는 것 같아요. 제 주, 그 외국에서 생활할 때 친구들, 프렌드들이. 그냥 다 오픈해요. 나 지금 그렇죠. 우울증이야. 나 그렇죠. 흐려서 약 먹는 중이야. 뭐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예. 네.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러네요. 예,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 돼야 되죠. 예, 근데 그렇게, 현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막 치부해 버리고, 그렇죠. 저 사람 무슨 사회에서 이슈화 시키고, 정신병원에 가서 있을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사고 일으킨다.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해버리니까, 무서운데 외국은요, 그렇게 하면 처벌됩니다. 그런 말 하면 처벌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진국화 빨리 돼야 돼요. 그런 쪽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선생님 거 조금 일찍 알았다면 공부 많이 했을 텐데 아쉬워요. 예. 이제 지금부터 많이 열심히 하셔요. 그러면 되죠. 유튜브 있잖아요. 찍으신 예. 거. 예.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시간 날 아이고, 때마다. 그러시구나. 네. 정말 도움 많이 되고, 그 그러시네요. 선생님이 그 수업하시는 게 저는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담도 좋지만, 그거보다 선생님 그 정통 강의 있잖아요. 네, 그게 정말 도움이 저한테는 되더라고요. 제가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시네요. 아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자세하게 유튜브에다가 올리신 분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저기, 그 정신과 선생님들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약으로, 약. 약으로. 다가오니까, 그게 조금 저는 두렵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네, 나쁜 건 아닌데, 약이.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약하고 지금. 심리 상담하고를 병행하는 게 제일 좋죠. 아, 그래요? 원래는. 아. 그래서 이제 아드님처럼 지금 정도의 우울증에서는 약을 꼭 먹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없고요. 근데 이제 심한 우울증에서는 약 먹어야죠. 약이 분명히 도움이 되죠. 심한 우울증은 약안 먹고 극복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얘는 밤에 잘 자거든요, 선생님. 네, 좋은 일이죠. 아침에 학교 가야 되니까 저녁에 일찍 자요. 12시만 중요하죠. 되면 잠. 밤에 예, 잘 그래서 자는 거 중요하죠. 네, 진짜 그 중요하더라고요. 막 게임할 때 선생님 그 카페인 음료 먹으면서요. 24시간 깨 있어요. 그러셨네요. 네, 내가 저 그때 그때 생각하면 컴퓨터 4대를 깼어요. 그러셨네요. 그래도 하여튼 그 시기를 잘 견뎌내셨네요. 제가요, 말도 못해.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암에 걸렸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아이고, 그래요. 받아서. 그러셨구나. 외국에서 선생님 PC 들고 스타벅스를 점핑, 점핑, 점핑 도망 다녔다니까요. 게임 못하게 하려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한국인 엄마가 지나가면서 왜 여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울고 있으니까. 그래도 스타벅스가 좀 안전해요, 거기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아들이 컴퓨터 중독이어서 내가 컴퓨터를 갖고 도망와서 이렇게 안고 있다, 컴퓨터를. 그러셨네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중독이래요. 그러네요. 우리 아들하고 비슷했거든요, 나이가. 그랬었네요. 그러면서 나하고 그때부터 친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프렌드로 지내는데, 그러셨네요. 아이고. 컴퓨터 중독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너무 많아요. 맞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다. 아무리 선생님이 그게 뭐 에너지가 있어서 거기로 그나마 올인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지금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그걸 말할 없죠. 수가 없어요. 네. 예, 네, 근데 그때 제가 그때 막 그렇죠. 난리를 저희요. 렌트해서 집을 살았잖아요. 그 집을요.
아들이요, 주먹으로 쳤는데요. 외국은 집이 거의 목조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다 박살이 났어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랬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치려고 그러면 제 손을 잡고요. 이렇게 꺾어버리니까. 안 그러네요.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많이 울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계셨네요. 제가, 예. 그래갖고 저도 아픔이 많았어요. 그런데 좋네요. 엄마가 아파도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아드님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학교도 가기 싫은데 옮겼고, 그렇죠. 어린애들이랑 공부하려니까 자존심 상하고, 그렇죠. 영어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옛날 생각하면요, 아, 끔찍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감사한 게 제가 건강해졌고, 저렇게 그래도 밤에 자고 아침에 나가주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그럼요. 그리고 학식은 어떠니? 한 번씩 물어보면 맛있어요. 비 오니까 그래도 우선 먹고 그 가라. 정도 그래도 그 정도 대답을 해주니까 감사한 일이네요. 감사해요. 예, 그 한번 대답조차 나는 애들도 수두룩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일부러 막 기타 치고 아침에 혹시 못 일어날까봐 멜로디 핑거링 좀 부드러운 거 해주면은, 근데 지가 알아서 다 일어나는데 나의 어떤 그런 노파심이었는데 그러네요. 그걸 하고 있는데 인사를 안 하고 가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아빠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엄마가 거실에 안방에 있을 때는 안 보이니까 인사를 못 하겠지만 거실에 있을 땐 네가 인사하고 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랬네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아들이 상전이에요 진짜. 아우, 아들이 상전이죠. 예. 네, 걔 때문에 우리가 울었다 웃었다 그다음에 그냥 하루하루가 막 신기하게 막 오그라졌다 펴졌다 하니까 아 너무 마음이 막 그래요. 그러셨네요. 자, 그래, 이제 제 생각에는 오늘 저희가 이제 상담을 시작한 지가 지금 1시간, 한 40분 정도 됐는데, 네, 아유, 선생님도 힘드시네요. 마무리할 때가 된것 같아서요. 네. 어떻게 이제 오늘 상담을 이쯤에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하고 상담 신청하실 때 의논하고 싶었던 일을 그래 지금 다 의논하셨나요? 아니면 다뭐 됐어요. 다 네. 됐어요? 네, 다 됐고, 저는 이제 저한테 제 자신에 대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거라, 선생님, 4월 달에 개강할 때, 저희 예예 남편이랑 같이 들을게요. 예예 50% 할인 되더라고요. 같이 예예 인당씩 들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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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 네네. 이제 소감을 좀 들어봤으면 싶은데 오늘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가슴이 뻥 뚫리고요. 가슴이 뻥 뚫리고요. 이렇게 선생님과 유튜브로 이제 솔직히 예약 시간이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오늘 가능할까 제가 참 많이 기다렸어요. 사실은 아, 그러셨네. 3시부터. 예. 네. 그래서 될까 안될 수도 있겠다 반신반의 했는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해답,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해답을 주셔가지고 가슴이 뻥 뚫려서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긴 시간. 아우, 그래도 너무 감사드리고, 아우, 이렇게 선생님하고 대화하니까, 아들이 희망이 보이는구나. 그러네요. 네, 제가 좀더 무덤덤하게 지켜봐야 되겠다. 그만 내려놓고, 그만 보내고, 그래도 살아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감 네. 말씀도 감사하고요. 어머님께서 너무 솔직하게 이렇게 참 오픈을 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로서도 참 좋았고 또 네. 네. 들으시는 분들로서도 속이 시원시원하기도 하고 또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편히 잘 네. 지내셔요. 다음 네. 주에 뵐게요. 토요일 네, 수업 때 감사합니다. 뵐게요. 들어가세요. 예.